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쥐띠 1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는 나이와 상관없이 2022년 2월 4일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3년 동안 삼재 팔란에 해당됩니다. 올해 2024년은 나가는 해로서 날삼재라고 하고 본인의 운세에 관계없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쥐띠 17세가 되는 2008년생 무자생 황색 쥐띠 1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과 2월달에는 그 의기가 양양해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띠입니다. 세 사람 아니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뜻을 같이 하니 좋은 친구도 얻을 수 있고 좋은 학우들을 형성되어 뜻과 마음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선배나 후배가 서로 뜻과 의기가 맞으니 몸과 마음도 편안하리라고 합니다. 마치 100가지 꽃이 만발해서 서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뜻이 있으니까 그 뜻과 의의가 천리의 빛이 가득하리라고 합니다. 29세가 되는 1996년 병자생 붉은 쥐띠 1월달 운세입니다. 한 번은 기쁜 일이 생기고 한 번은 슬픈 일이 생겨 서로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때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있습니다. 좋음과 나쁨이 상반하니 어찌 한 번은 기쁘고 한 번은 슬프지 아니하랴 하는 고사와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은 근심 쌓지 말고 지금대로 행하시던 대로 마음 가시는 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자숙하면서 관망하는 1월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41세가 되는 1984년 갑자생 청색 쥐띠 1월달 운세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았고 미리 예측하지도 않았던 명예를 얻게 되고 그 이름이 사방으로 널리 알려지게 될 달입니다. 기쁨에 만족하여 심신이 즐겁고 화해로우니 가정도 안락하고 희희낙낙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재물과 경제가 유통되고 마침내 뜻하던 일들도 이르게 되니 스스로 만족하고 흡족 할 달이 1월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2세가 되시는 1972년 임자생 검은 쥐띠 1월달 운세입니다. 집에 있자니 많은 근심이 있겠고 그것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면은 더 큰 괴로움이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목마를 때 샘을 파니 힘은 들고 샘은 솟아나지 않는 것과 같은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불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마음먹었도록 생각한 대로 마음을 정직하게 먹고 바른 행동을 하고 벗과 이웃과 가정에 신뢰를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근심 마시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또 과욕을 부리지 아니해야 되는 달이 1월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는 1960년 경자생 흰색 쥐띠 1월달 운세입니다. 비가 온대 달이 환하게 비치니 한결 새로운 운세와 같습니다. 관록이 아니면은 반드시 경제적인 큰 이익이 오는 기쁨이 생기는 달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시주에 이시나 안시나 윤시로부터 마음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다가오나 속으로는 검은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이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아니하고 도리에 맞는 처신만 하면은 그 나쁜 화가 비켜 갈 것입니다. 건강상으로서는 신장 질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7세가 되는 1948년 무자생 황색 쥐띠 1월달 운세입니다. 이른 봄과 같으니 아직은 때가 일러서 뜻하는 바가 번창할 수 없는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여행 그중에서도 동쪽으로 여행하면 극히 삼가하시고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도 잠깐 멈추시고 그렇다고 어떤 사업적인 노년기를 맞이하사 남의 말을 너무 믿었다 의지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 옛 친구나 인척,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감언 이설에 속아 내가 뜻한 바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행동과 언행 조심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되는 달이 1월 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